오! 오! 오. 누군데? 100만이야, 100만이. 어떡해. 아, 그런가? 일일로 들어서. 괜찮나? 하늘은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. 아침에 기압이 다르고 오후에 기압이 달라요. 제가 딱 520번 만에 땅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그날 조금 제가 잊은 걸 있었어요. 점검.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4명이서 뛰어내리잖아요. 몸 차이가 많이 나요. 몸무게 차이가.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웨이트를 한 10kg를 쳤어요. 10kg를 찬 줄 모르고 항상 제가 랜딩을 하기 전에 속도를 붙이는 그 높이가 있었어요. 근데 웨이트를 찼으면 더 높은 데에서 속도를 붙이는 이 스킬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높이에 했던 거죠. 그 순간에 또 그 높이에 했던 거예요. 웨이트를 10kg 찼는데 그래서 너무 낮아졌던 거죠.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쫙 땅을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평하게 펴지기 전에 땅에 부딪힌 거죠. 너무 낮은 고도에서 턴을 해서 의식은 잃지 않았어요. 땅에 부딪히는 순간 엄청 세게 땅에 올라온 거예요. 아 뭐지?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들면서 땅에 부딪혔을 때 저는 최대한 늦게 부딪히려고 나름 살아보려고 다리를 탁 오므렸어요. 오므리는 순간 이제 엉덩이가 부딪히면서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면서 그 순간 느낌이 아 내가 한동안 움직일 수 없겠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왔었어요. 통증이 밀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왔을 때 제 실수에 대한 창피도 있었어요. 아 숨 몰아쉬면서 제가 생각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친구 괜찮다고 아 이 친구 괜찮다고 처럼 브라보 아주 okay. 잘하셨어요. 다시 okay. 원위치 네. So now he's gonna come back to his back. 네 이제 다시 네. 눕는 동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했더니 아프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그게 아프다는 트위스트 꼬꾸리는 거 뭐 드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저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자체가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몸이 천근 만근인 것 같아요. 네. 특히 새벽에 너무 아프네요. 특히 원래 통증이 밤에 네. 더 많이 아파요. 아, 그래요? 네. 먹는 약이 네. 좀 오래 가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먹는 약이 좋으세요? 맞아요. 네. 왜냐면 빨리 분해가 안 돼. 네. 퍼지질 않고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먹는 약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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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래 갈 수 있어요. 네. 병원으로 가면서 아 내가 한동안 방송을 쉬겠구나 언제 다시 재활을 해서 다시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?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옛날만큼 다시 막 그 움직일 수 있을까? 역동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만 계속 받아왔어요. 병원에 있는 동안 과연 내가 100% 회복을 할 수 있을까? 사실 지금도 100% 회복은 아니에요. 그때가 유연성이 100이라면 지금은 80, 70의 유연성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관리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어요.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그리워요. 또 내리고 싶고 지금도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안전하게 좀 잘 배워왔고 지금도 생각이 나고
병원에 있는 동안 딱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뭘까? 그때 내가 정말 조종을 해보고 싶었던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비행 공부를 시작을 해보자. 그래서 그때 책을 보게 됐죠.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, 이 시험이.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. 비행이론 다섯 번만 해도 교통통신 네 번, 항법은 한 번만 해도 항공법 세 번만에 붙었나? 네 번만에 붙었나? 항공기상 다섯 번만에 됐어. 그렇게 해서 다섯 과목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총 비행시간 40시간을 채우고 테스트를 봤죠.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. 호텔 1231 홀셔로 브라네즈로 원 홀셔로 브라네즈로 원 호텔리바 1231 스카이다이빙과 비행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. 사실 제 몸에 딱 전해오는 거는 스카이다이빙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. 카메라로 이렇게 하늘에 다 볼 수 있듯이 이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리면서 떨어지는 거라면 비행은 내가 엄청난 큰 갑옷을 그 갑옷을 내가 조종을 해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어느 곳을 날아갈 수 있는 게 비행이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제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확 트인 공간을 볼 수는 없는데 자기가 어떤 조종을 하고 좀 멀리 날아갈 수 있고 플러스 어떤 교통수단도 되고 하지만 스카이다이빙은 입체적인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. 또 언젠가는 이럴 날도 있겠죠.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서 두 명이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겠죠. 올라가서 제가 낙하산을 메고 쫄아내는 날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하고.